안녕하세요, 용슬입니다. 이번 시간에 보여드리는 제품은 이 핸드그라인더예요. 핸드그라인더를 분해를 해서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부품이 들어가고 그 부품들이 뭐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를 하기 위해선 뭐 자동차든 오토바이든 이런 기계 공구든 어떠한 기계든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구조를 알아야 돼요. 구조를 알고 이 속에 어떠한 부품이 들어가는지, 그 부품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런 걸 알아야 정비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자, 핸드그라인더 브랜드에 따라서 그리고 모델에 따라서 조금씩 구조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얘는 그냥 기본형 그라인더라고 보시면 되고, 브랜드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그라인더라면은 구조는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구조는 거의 비슷해요. 부품의 모양새가 조금씩 다르거나 아니면 조금 더 한두 가지의 부품이 추가되고 빠지고 할 수는 있어요.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자, 한번 가까이에서 이 핸드그라인더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분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라인더 날을 풀러야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 머리 부분에 이 단추 있어요. 단추를 누르면서 날을 살살 돌려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딱 걸려요. 걸린 상태에서 날을 풀어줍니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커버. 다음 카본 브러쉬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 뒤에를 풀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카본 브러쉬가 들어가요. 카본 브러쉬. 자, 카본 브러쉬 분리해 줄게요. 자, 그 다음. 요렇게 뽑혀 나왔죠? 요렇게 모터, 이 부분은 모터의 아마추어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정유자가 있는 부분이에요. 얘가 요렇게 회전을 하면서, 지금 여기 지금 요거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요거. 얘가 회전을 하면서 요 기아에서 요게 요렇게 회전하는 게 요렇게 회전하게끔 회전 운동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볼트가 두 개가 또 있어요. 두 개가. 이렇게 가방 빼고. 코드선을 분리하기 위해서 여기도 풀어주고요.
이게 스위치. 스위치 이렇게 잡아 빼면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이터. 요거를 스테이터라고 부르거든요, 요거를. 요 스테이터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스테이터에서 나온 전선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거를 잭을 하나씩 다 풀어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요 선들이 굉장히 공간이 타이트해요. 선 나온 공간이. 그러면 요 카본 브러쉬 홀더, 요거 카본 브러쉬가 들어가는 자리, 요 홀더, 요것도 분리를 해야 돼요. 이렇게 전선이 끊어지지 않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이 스테이터를 빼야 되는데, 이 지금 몸통 속 안에 들어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뺄까요? 요 고무망치, 망치로 이렇게 때리면 빠질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여기 톡톡톡톡톡톡톡톡 빠져나오죠. 요때 중요한 거는 요 선들이, 여기 지금 스테이터에 연결된 요 전기선들이 끊어지지 않게 잘 박으면서 당겨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뭐가 남았어요? 요거. 요게 스위치죠, 스위치. 요 부분이 이렇게 똑딱똑딱해서 나오는 스위치예요. 핀이 부러지지 않게 살짝 잡고, 이렇게. 자. 이렇게 껍데기까지. 자, 요렇게 그라인더 분해가 다 되었습니다. 자, 한번 가볍게 한번 살펴볼까요? 요런 게 안전 커버. 요 그라인더 이제 불똥 튀는 거 막아주는 안전 커버. 그리고 요거는 이 몸체 속 안에 이제 모터가 들어가잖아요. 모터 자리에 요렇게 커버라고 보시면 돼요. 커버. 요것도 커버 종류. 그리고 요거는 요 뒷커버. 요 자리에 들어가는 요 뒷커버와 여기 전선, 전기가 공급되는 전원선. 그리고 요거 날. 요거는 날을 위아래로 잡아주는 이제 와셔, 만조라고도 많이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요거 카본 브러쉬. 그리고 요게 카본 브러쉬 홀더. 요 카본 브러쉬가 이렇게 딱 들어가는 카본 브러쉬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카본 브러쉬 집 홀더. 그리고 요게 스위치. 얘는 이렇게 요 옆에서 이렇게 올려서 딸깍딸깍하고 작동을 하잖아요.
그게 요렇게 요렇게 막대기가 연결돼서 이렇게 딱딱딱 요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요렇게 들어가서 요렇게 작동을 하는 스위치. 그리고 요게 스위치. 요 막대기가 여기 여기를 걸어서 이렇게 딸깍딸깍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딸깍딸깍 이렇게 되죠. 이렇게 딸깍딸깍 이렇게 작동을 하는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이 스위치 뭉치에 지금 요거 매달려 있죠. 요게 콘덴서예요. 그 커패시터라고도 많이 부르죠. 콘덴서의 역할은 뭐 저도 전문적으로는 지식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이런 모터를 사용하는 제품 뭐 요런 그라인더도 마찬가지고 뭐 선풍기 그리고 보일러 요런 대표적인 게 있죠. 선풍기나 보일러 모터를 사용하는데 요런 콘덴서가 들어가요. 커패시터. 이 커패시터의 역할은 이제 처음에 이제 전원을 탁 켜잖아요. 그러면 모터가 처음에 이제 딱 멈춰 있다가 초기 딱 구동을 하잖아요. 처음 초기 구동할 때 그 조금 센 전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거를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모터 처음에 딱 세게 힘을 딱 돌려줄 때 그거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요 커패시터. 무슨 뭐 축전, 방출, 뭐 방전 요거를 이제 반복하는 말 그대로 전기를 안정화시키고 모터를 구동하는데 힘 조절을 해주는 요 컨덴서, 커패시터. 그리고 중요한 게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이제 모터예요. 이 모터라는 게 이제 요렇게 구동이 돼요. 요렇게. 요렇게 해서 얘가 요렇게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회전을 하는데 요 자리에 요렇게 들어가죠. 요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요 카본 브러쉬가 요 안에 들어가요. 쉽게 말해서 요 카본 브러쉬가 요 정유자 부분에 요렇게 닿는 거예요. 요렇게 닿아서 양쪽으로 요렇게 닿아서 전기가 공급이 되면 얘가 요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게 되죠. 그런 역할로 회전 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얘는 이름을 스테이터라고 해요. 스테이터. 얘는 이름을 아마추어라고 하고요. 요 자리에 베어링이 들어가고 지금 요게 지금 분리가 안 됐는데 요 속에도 베어링이 들어가요. 베어링이 하나, 두 개가 들어가요. 베어링.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삼각뿔 모양으로 여기 기어가 있어요. 기어가 있어서 자, 여기에 요렇게 들어가요. 요렇게 지금 요 기어가 회전하는 거 보이시죠? 요 기어와 요 삼각뿔 모양의 기어와 요 기어가 만나서 요렇게 회전하는 운동을 요렇게 회전하는 운동을 요렇게 회전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를 바꿔주는 거죠. 요렇게 방향을 요렇게 회전하는 모터가 요렇게 회전을 하는데 기어를 이용해서 요렇게 회전하게끔 운동 에너지를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어로. 자, 여기서 짚어볼 부분. 만약에 모터는 웽, 웽 하고 쌩쌩하게 잘 돌아요. 전혀 문제 없이 웽, 웽 하면서 쌩쌩하게 잘 도는데 이 날이 제대로 회전을 못해. 아니면 회전을 하긴 하는데 뭔가에 이렇게 갖다 댔을 때 멈춘다든지 드그득 드그득 갈리는 소리가 난다. 그러면 요 기어나 요 기어를 확인해 보세요. 이 기어 이빨이 많이 문드러지거나 이제 마모가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부분에 구리스가 들어가는데 구리스가 너무 말라버린 상태에서 구리스가 부족한 상태에서 오래 사용을 하다 보면 이 기어 이빨이 마모가 됩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자, 여러분 요렇게 이 핸드그라인더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지금 보여드린 방식대로 요렇게 분해를 할 수가 있고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겠죠. 자, 분해하는 순서와 이 부품들의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야 다시 조립을 원래대로 할 수 있으니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요렇게 이 그라인더에 이런 부품들이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어.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을까라는 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구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부분에 이런 부품이 들어가고 이런 부품이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고 있어야 이제 고장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하고 정비를 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핸드그라인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기계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그리고 2021년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